달라이라마가 말한 견성이라는 건 우리가 본래 어떤 자성도 없고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공적영지를 불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공성, 진짜 자성이 없다는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달라이라마가 저기 아무튼 그 달라이라마 존자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인품도 되시고 다 좋은데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루파가 그 중간파라는 중간학파의 논리다 보니까 여기 이게 철저히 교종교학이라 견성 부분이 지금 엉터리라는 견성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티벳에서 20년 공부해가지고 중간파의 논리를 배우고 그러니까 교학을 현교의 교학 누구한테나 공개된 현교의 교학을 마스터하고 이제 그 이후는 뭐 평생 밀교를 공부한다는데 근데 이 밀교를 공부해도 교학이 너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학파라는 이 교학이 철저히 현상계만 인정하고 절대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학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참나 부정에 모든 걸 건 교학이고 참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티벳에서도 닝마파나 까큐파처럼 참나를 인정하는 이 가르침들하고는 안 맞아. 나무위키나 어디 보면 맞다고 해놨어. 다 헛소리인 게 중간학파 교학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쪽은 맞춰주는데 벌써 이쪽도 자기들끼린 딴소리하고 달라이라마 마저도 닝마파의 그 이론을 쭉 참나 이론을 절대계에 관한 그런 공적영지에 해당되는 광명 청정광명심 순수의식 리그파에 대한 가르침을 딱 설명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온 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중간판 인정을 안 해. 참나 자리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거 외도다. 그래서 외도를 보기 때문에 근데 닝마파를 외도라고 할 수는 없고 까큐파를 그러니까 절충해 가지고 중간학파 이론하고는 안 맞지만 중간학파 이론의 특수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따지면 왜 힌두교도 특수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지.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화합해야 되니까 지금 안고 가는 거지 본질이 다르다. 중간학파는 만법이 내 의식의 나툼이라는 거, 작용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신에 오묘한 방식으로 이걸 이해한다. 그럼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묘하게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중간학파의 이론을. 만법 유념. 만법 유념 아니면 만법 유명. 중간파 논리들은 만법 유명이야. 만법은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름만 있다. 만법은. 그럼 이게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법은 온이 연기에서 만들어진 화합해서 만들어진 요 재료를 가지고 핸드폰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이게 핸드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름이다. 개념이다. 만법 유념이 만법은 개념이다. 이거. 만법은 개념이다. 만법은 이름이다. 이게 중간파의 논리. 만법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만법은 무상하게 연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정된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정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지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에 빠지는 거는 만법이 이름뿐인 줄을 모르고 실제로 그 고정된 이름에 걸맞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핸드폰 그러면 영원 불멸한 고정되어 있는 불변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그 가정이 실제인 줄 아는 거는 무지다. 근데 무지는 뭐냐? 연기 속에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연기 속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이라는 독자적 실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무지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은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이름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름이 핸드폰이지 실제 핸드폰은 없다, 따져보면. 그럼 고정불변 핸드폰이 어딨냐? 이것도 따져보면 다 분해되고 부분들의 조합이고 그 부분들의 조합이라는 게 각 부분들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연기고 이름까지도 요 온의 조합이 있으니까 핸드폰이란 이름이 붙은 거라 일체가 연기로 이루어진 무상한 거다. 여기 어느 거 하나 핸드폰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존재는 없다 여기. 그러니까 독자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무지다. 실상은 무상한 모습인데 알고 보면 단순히 무상도 아니고 연기하니까 무상한다. 인과로 굴러가고 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 핸드폰이란 거는 현상적으로는 무상하고 들어가 보면 연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성, 독자적 자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다. 이게 중간파의 논리니까 중간파 논리를 따라가면 절대계가 필요가 없죠. 절대적 진리인 공이라는 거를 끌어내려가지고 얘는 독자적인 자성이 없으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공한 거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현상적으로는 있다. 무상한 모습으로 있다. 본질적으로는 없다. 이게 없다는 게 왜 없냐, 전화 거는데. 전화 걸리고 다 하는데 핸드폰이라는 고정된 물건은 없지 않냐. 그래서 공하다. 그럼 이게 뭐냐? 결국 만법은 유명, 만법 유념, 만법은 개념이요? 이름이지. 실체가,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있진 않다. 그럼 여기, 이거에 그대로 상응하는 유시각파를 가면, 변계 소집성, 유시각파에서 보면 무지라는 거는, 이게 핸드폰이 내 의식 밖에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다. 약간 맛이 다르죠? 핸드폰이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 왜? 내 의식의 작용이니까 이거예요. 유식학은 벌써. 전제가 다르죠. 이거 다 다른 거 아시겠죠? 아까 그 중간의 논리는 절대계가 필요 없습니다. 현상계에서 모든 거는 변화한다. 인과로 변화한다. 그거 외에 영원한 건 없다는 논리고 유식학은 이미 절대계가 있어요. 진여의 세계가. 그 진여의 세계가 8식, 7식, 6식, 5식으로 의식을 확장시켜가지고 이 핸드폰을 만든 건데 이 핸드폰이 내 의식과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요. 요놈이 알고 보니 변계 소집성이라는 무지요. 두루 계산해가지고 집착하는 거. 밖에 있는 걸로. 독자적으로 뭐가 있는 걸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의타기성. 내 마음이 있어서 이놈도 있는 거구나. 인연 따라 존재하는 거구나. 얼핏 비슷해요. 그쪽도 본질은 인연이었구나. 이쪽도 본질은 인연이었구나. 근데 뭐가 다르냐? 그쪽은 인연의 과정에서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것 뿐이거나 여기는 의식의 작용이다. 모든 게. 그래서 결론에 가면 마지막 궁극의 모습으로 가면 원성실성. 원성실성은 뭐냐? 진여의 세계가 있다. 원만하고 진실한 세계가 있다. 의탁이성은 연기죠. 아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유식의 세 가지 만물의 본성이죠. 유식 삼성. 변계 소집성, 우리는 무지에 빠진다. 사물이 내 밖에 있다고, 독자적으로 있다고. 의탁이성, 알고 보면 내 의식의 작용이고 인과의 작용이다. 그리고 궁극에 들어가면 진여밖에 없다. 이 진여에서 모든 게 펼쳐진 것. 이게 닉마파 이론이나 카큐파 이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식하고. 근데 이 이론을 중간파는 부정하면서 이 핸드폰이 공하다는 주장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이 공을 깨달았다고 해도 닉마파, 파드마 삼바바의 이런 가르침을 따른 닉마파는 진짜로 공적영지의 공을 깨달은 거고 공한 중에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깨달은 거고 달라이라마가 깨달은 공이라는 거는 진짜 자성이 없다는 거를 고도로 명상을 해서 집중된 의식으로 깨달은 거고 진짜 자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정해쌍수를 주장하고 지관쌍운을 주장하는데 알고 보면 뭐가 다르냐? 고도로 명상해서 집중된 의식으로 그 의식마저도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 중간파에서 말한 견성이라면 유식이나 닉마파나 모든 대승불교 화엄종이나 이런 법화경을 중시하는 그 입장 천태종에서 깨닫는 건 결국 궁극의 진여의 마음을 깨닫는다.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공적영지를 깨닫는 거라면 중간파는 진짜 그냥 공을 깨닫는 거, 공성을 깨닫는 거.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달라이라마는 계속해서 아무리 전 세계를 돌면서 가르침을 펴도 결국 뭐냐? 현상계는 무상하다, 연기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자비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딱 닉마파나 저기 까큐파나 여기 우리나라 선불교처럼 공각진심, 공적영지, 청정광명심, 원초적 에너지의 마음, 원초심, 태어난 적이 없는 광명한데 텅 빈 지혜. 여기서 우주만물이 나오고 이 자리가 보리심이다. 이 자리가 모든 양심의 육바람밀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말한 견성이라는 건
우리가 본래 어떤 자성도 없고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사람이다 나다가 존재하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자성이고 그게 공성이고, 그걸 깨닫는 게 견성이고, 그걸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공적용지를 불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공성, 진짜 자성이 없다는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심지어 달라이라마는 선불교까지도 자기식 논리로, 선불교가 말하는 불성은 어떤 영원 불멸의 마음이 아니라 무자성일 것이다 라고 그 많은 강의나 책에서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거죠. 달라이라마 저 인격은, 그분의 인격은 되게 존중하지만 그분이 견성을 몰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동안 그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설교를 하셨지만, 설법을 하셨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진짜 견성자가 못 나오고 진짜 보살이 못 나온, 진짜 보리심이 터져 나오는 보살들이 못 나온 거는 중간파의 논리의 한계다. 중간파는 절대 그 이론으로 가는 파지, 뭐 명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론이 앞서다 보니까, 개념이 체험보다 앞서다 보니까 결국 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뭐 요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래서 달라이라마가 강의하는 모든 걸 들어보면 견성이 빠져있고, 절대적 고리심이 빠져있고, 청정광명심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빠져있고, 절대적 고리심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닌데, 달라이라마한테 절대적 고리심이라는 거는 공적영지가 아니라 그냥 아 나와 만물에는 자성이 없네 라고 아는 그 지혜를, 그걸 직관하는 그 마음을 그냥 반야지혜나 절대적 고리심이라고 부르지, 진짜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의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달라이라마. 모든 의식은 참나마저도, 그리고 그런 시공을 초월한 의식마저도 연기하고 있다, 무상하다고 본다. 무상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중간파의 논리랑 충돌이 나면서 혼돈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강의를 들으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닝마파의 청정광명심, 그 공적영지의 그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고 태어난 적도 없고 인과를 초월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과를, 연기를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이게 중간파의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중간파가 그럼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던 넘어가. 항상 스리슬쩍 넘어가지 딱 잘라서 이게 어떻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없다. 내가 본 강의나 어디 저술에는 없더라. 항상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더라.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달라이라마의 중간파의 문제다, 이거는. 그 중간파, 중간학파를 그 가장 으뜸으로 삼는 겔룩파의 문제다. 그 겔룩파가 티베트 불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닝마파나 까큐파가 그 순수한 참나를, 실제 참나라고 파드마 삼바바까지 불렀는데도 참나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